백주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쌀투 말을 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. 맑아지면 쓴다. 날이 찰 때는 오래 들어도 변하지 않지만 빚을 때 날씨가 따뜻하면 술이 완성되지 않는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 1. 찹쌀 두 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가루를 만들어 구멍떡을 만들어 차게 식힌다. 2. 고운 누룩가루에 물 한 사발을 같이 섞어 체에 걸러 즙을 낸다. 쌀한 마리에 누룩 한 대를 기준으로 한다. 3. 누룩즙에 구멍떡을 넣어 주물러 잘 섞고 항아리에 골고루 담는다. 찬 곳에 두고 맑아지면 쓴다. 날이 찰 때는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지만 빚을 때 날씨가 따뜻하면 술이 완성되지 않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채와 항아리